도로에서 앙금 사거리로 올라가자고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원래 행진 경로인 을지로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시민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에 도로를 촛불을 들고 걷고 계신데 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아,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16일날 같이 침몰할 때 제가 이틀 동안 계속 텔레비전 앞에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 앞에 있었으면 저도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목이 메시면서 눈물도 좀 보이시는데 그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또 아, 예, 저희 애도 그 전 작년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네. 같은 공간에 다른 시간이었잖아요. 네. 저희 애가 그 시간에 그 시각에 거기 있었다면 저희 애도 마찬가지로 저 세상으로 갔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 남일 같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헛된 희생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라서요. 저는 힘이 없고 무식해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네. 저희 애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소리보단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같이 내려고 동참하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 TV를 보면서 절망하고 뛰어들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감정이 고갈치 오르는 걸 느끼는데요. 지금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공감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곳, 이 거리 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카메라를 행진 대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